용철 씨가 살고 있는 가평은 자세고장으로 불립니다. 토질, 기온, 강수량, 잣나무가 자라는데 최고의 조건을 갖췄기 때문이죠. 용철 씨네도 할아버지 때부터 잣농사를 지었습니다. 그 옛날 할아버지가 심은 잣나무, 어느새 빽빽한 숲이 됐습니다. 잣농사꾼의 후예답게 어릴 때부터 날다람쥐 소리께나 들었지만 일을 할 땐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. 제 장비예요. 장비. 안전. 나무에 잘 박혀야 올라가기가 쉽거든요. 안 박히면 튕그러지면 나무에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. 잣나무에 올라갈 땐 이 아이젠이 필수입니다. 그 전주에 올라갈 때 그 사용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. 단단히 무장했으니 이젠 잣나무 앞으로. 한 발 한 발 조심스레 내딛어 봅니다. 아파트 10층 높이에 달한다는 잣나무. 올라가는 사람도 힘들지만 지켜보는 사람도 애가 탑니다. 걱정 안 되세요? 걱정돼요. 조마조마해요. 내려와서 저 발이 땅에 닿는 순간까지 조마조마해요. 할 수 있는 건 오직 마음속 응원뿐. 시원하다. 수확은 나무에 올라 혼자 해야 하는 작업입니다. 제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잣송이를 따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죠. 그야말로 목숨 걸고 하는 일. 매 순간이 위태롭지만 그렇기에 가을산을 나지막하게 울리는 이 소리가 더 반갑습니다. 툭하고 무겁게 떨어지는 소리는 알차게 나는 소리 같아요. 남편이 고생해서 올라갔는데 이렇게 잣 떨어지는 소리가 많이 들리면 되게 기뻐요. 장대 밑에는 있으면 안 돼. 장대 밑에서 피해. 장대 밑에 사람 없으라고. 요 녀석도 알아들은 걸까요? 잣나무 하나 올라가면 한 시간 정도 걸릴 때도 있대요. 내년 뜻은 엄청 많대. 잣수다. 좋은 거예요, 이거? 네, 송아리가 큰 편이고 좋은 것 같아요. 이거 저거 하려나 보다. 장식하려고. 일부러 꺾었나 본데. 오! 이거. 아, 아이고, 아이고. 와, 예쁘다. 네. 마음 졸이고 있을 아내에게 바치는 용철 씨의 선물일까요? 포대 하나를 가득 채울 때쯤에야 발이 안 보이는 거. 나무에서 내려오는 용철 씨. 나무에 오를 때부터 내려올 때까지 안심할 수 없습니다. 미치. 물. 차 다 주웠어? 힘이 안 되지? 다 주신 것 같아. 날씨나 먹는 거. 콧물 나왔어. 콧물? 머리 봐봐. 그래. 아유, 추워갖고. 아직 안 나왔는데? 이렇게 봐. 이런 모습이 더 나아. 몰라. 리얼한 모습. 이쁘게 나와야지. 재밌어. 올라가면 아주 시원해. 기분이 아주 짱이에요, 여기 올라가면.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런 면이 있잖아, 서울. 뭐라니까. 올라가면 그냥 상쾌하다? 땀 흘리고 이제 힘들게 올라갔는데
딱 올라가서 이제 잠깐만 쉰다고 한숨 돌리면서 이제 먼데 이렇게 보면 아주 상쾌하고 기분이 아주 끝내줘요. 다 파는 돈으로 뭐 어디다 다 썼어요? 장가 갈 날이 들을 날이 있는데 돈이 별로 없더라고요. 그런데 이 잣다 갖고 그때 당시에 알잣을 한 15가마 했어요. 80kg짜리. 근데 그때 당시 제 기억에는 그 돈이 한 가마에 32만 원씩 했어요. 우리 지금 쓰는 돈 화폐로. 그러면 지금 따지면은 32만 원이면 엄청 큰 돈이거든요. 그거 팔아갖고 장가 폐물해주고 장가 들었어요. 잣송이로 맺어진 정다운 인연. 가을 산에서 얻은 보물, 귀하디 귀한 잣을 따온 날이면 두밀리 사총사 의기투합 한번 해야죠. 잣으로 별미를 준비 중인 아내. 믹서에 간 잣을 살짝 끓여 뽀얀 국물을 냈습니다. 가송아리 그래도 있네. 올라 떡질해라. 아니 아예 없을 때도 됐어. 우리 몇 명인데? 이거면 돼? 남지 뭐. 됐다. 그래. 고소하다. 남자 넷. 여자 다섯. 큰 그릇. 오늘의 별미는 잣 칼국수. 가마세요. 고소함이 두 배라는 가을 보양식. 아. 눈 밝은 명근 씨가 찾아낸 버섯의 제왕 능이도 찬으로 올랐습니다. 푸짐한 가을 상차림이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. 오늘 하루 땀 쏟은 보람이 있습니다. 먹고 또 먹어. 너 오늘 일 많이 했어. 너 아닌가 보겠어요. 저희가 후광을 하고 있다고. 왜요? 혹시 병철이 알아요? 병철이는 모르시나? 저 안 해주던데 이거. 인경수 만나겠습니다. 가을 산처럼 서로 내어주고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들. 언니는 다 이게 화합이 잘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사는 모습이 너무 정겹다 그래야 되나? 네. 두밀리 가을 정담은 오래 계속되겠죠. 가을엔 다 풀이 되어보겠어요. 네. 아이 좋다. 여기 한번 누워봅시다. 나를 버리고 가시는 이별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나고 못 가서 불 안 날 만나고 삼십이 못 가서 내 돌아오는 아이 어이야 어이야 너 어이야 내 사랑아 에로아 나 제고조 마당을 하여 모든 가을이 여기 다 담아져 있어요.